전도복지, 전도 NGO 등 7가지 현장에 찾아가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문이 곳곳에서 열리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미래 치유와 서밋이란 주제로 리더 수련회는 7월 24일, 본대회는 31일 개막합니다. 개혁총회 목사 중직자 기도회가 지난 20일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유광수 목사는 영적으로 심각한 미자립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미자립 개인을 살릴 치유 서밋 학교, 미자립 교단 살릴 전도 협의체 등 총회 차원에서 도전해야 할 미션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인천의 조현숙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전도복지, 전도 NGO 등 7가지 현장에 찾아가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문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청년부는 지난해 1월부터 7현장을 찾아가라는 언약을 잡고 매주 현장에서 기도를 지속하던 중 법무부 보호시설과 연결돼 60명의 시설생들이 영접했고 1대1 멘토 시스템을 구축해 평상시에도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 탈북민 학교인 예평국제학교에 문이 열려 격주로 토요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출신 전문인들이 독서와 미술, 푸드테라피 등의 과목을 복음적 관점에서 가르치며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엘 서울교회 피아니스트 조윤미 권사는 복음으로 재해석한 클래식이란 언약을 잡고 지난해 중구와 송파구 초중 고등학교를 찾아가 공연했고 지난 20일엔 서울 중구 여성플라자에서 힐링 클래식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공감과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피아노 연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과 교육기관에도 문이 열려 전문인 현장에서도 힐링 클래식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학로 문화 전문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문화전도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대학로의 전문인들을 찾아가는 캠프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초청문화 캠프를 열었습니다. 초청된 복지센터 직원과 지역 청소년들,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프에선 마술사 송명훈 렘넌트가 복음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선보였고 김상현 목사가 구원의 길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 같은 캠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민족 선교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도집중훈련과 함께 김해 등 네 지역 다민족 현장을 찾아가 캠프하며 전도학교를 세우고 있고 RTS 동문회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 함께 캠프하며 목회자를 돕는 등 7가지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운동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리더 수련회는 7월 24일, 본대회는 31일 개막합니다. 이번 WRC는 미래 치유와 서밋이란 주제로 먼저 리더 수련회가 24일부터 4일간, 본대회는 7월 31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렘넌트 총국은 WRC를 함께 준비할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활용해 만든 UCC 전도자료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개혁총회 목사 중직자 기도회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운동이란 주제로 지난 20일 예원교회 갈릴리 홀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한 이날 기도회는 조경삼 총회장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운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바로 기도회가 이어져 목회자와 중직자 550여 명이 국가와 민족, 총회와 한기총, RUTC와 RTS, 일만교회와 민족복음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후엔 유광수 목사가 1강,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치유하는 자들, 2강,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전달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2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유광수 목사는 영적으로 심각한 미자립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미자립 개인 살릴 치유 서밋 학교, 미자립 교단 살릴 전도협의체 등 총회 차원에서 도전해야 할 미션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역대 증경총회장과 각 노회장, 장로회 임원들이 주요 식순을 맡았습니다. 찬양총국이 개교회 찬양사역자를 대상으로 교회음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5일 저녁 7시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진행되며 개교회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등 찬양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찬양총국장 박지회 목사가 찬양 전문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의정부 반석교회 찬양대 지휘자 곽진모 집사가 찬양사역을 통해 체험한 실제적 간증과 함께 교회음악과 찬양대 및 성가합창의 역할에 대해 특강합니다. 특강 후엔 모든 참석자가 다같이 포럼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찬양총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개교회 찬양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악보 등 자료 공유, 찬양대 운영 포럼, 연합합창제 기획 등 전국 찬양사역자들이 원네스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바가론 랩넌트가 W24라는 5인조 밴드로 지난 9일 KBS ETV 뮤직뱅크에서 정식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보컬,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등 5인조로 결성된 이 팀에서 박 랩넌트는 키보드를 연주합니다. 전곡을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직접 할 만큼 실력자들로 이루어진 이 밴드는 타이틀곡 점퍼 챙겨 나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TV, 음악 전문 케이블 SBS MTV 더쇼에 출연했고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 루키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들에겐 모두 말씀의 흐름을 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인천의 조현숙 장로를 소개합니다. 그전에는 내 보기 좋은 소견의 사모노를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없는데 보여주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진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 말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부르짖어온 하나님 음성을 기록하자.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부터 해봤어요. 영흥지역 아동센터 대표인 조현숙 장로는 사모늘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랜 종교 생활을 해온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동센터 다 규정에 맞는 시설로 만드는데 시설장이 없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천주교 생활한 한현숙 그 이제 시설장님을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열심히 성당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을 듣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조금 조금씩 접해 들어가고 정말 돈 버는 거에만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그냥 삶 자체가 다 고통이고 그랬는데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다락방 오는 날이면 좀 기운도 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가서 말씀 듣고 오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이제 조 장로는 제자를 세워가던 중 1차 합숙 방장으로 들어간 지난해 12월 30여 년간 스님이었던 유경의 성도를 만나 삶을 도우며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도의 팀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는 왔지만 아무 없이 빈손 들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도움을 준다고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몸 상태는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한계를 느꼈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이면 이렇게 닭이 물을 올리잖아요, 부처님 앞에. 우상인 줄 몰랐어요. 모르죠. 내가 최고로 기도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이렇게 살아온 나를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이거는 바보 차원이 아니고 그냥 미친 짓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예, 귀신 속에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격스러워. 복음 알게 된 것이. 또 조 장로는 무너진 지역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고 놀란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애들만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하는 애, 막 폭력스러운 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불가능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과 복음 성구, 백구자로 가지고 계속 암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빈, 좋아요.
주는 그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교 생활의 한계는 재앙과 저주다. 그럼 종교 생활하다가 한계 만난 사람에게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분들이 치유되어졌고 서비스로 언약 붙잡고 후대에 헌신할 수 있는 또 전도운동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에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RUTC 방송 신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군현장 살릴 랩런트 인턴십을 위한 군 전문 상담 프로그램 미션A가 오는 31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산업선교예배 후 바로 방영됩니다. 랩런트의 군대 문제, 진로 문제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랩런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케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미션 웨이. 공지사항입니다. 5월 화요 집회가 22일 석탄일로 인해 하루 미뤄져 23일 수요일로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전국 11개 타운 집회로 열립니다. 결혼 선교 세미나가 3월 25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당일 접수 받습니다. 31일 산업선교회배는 세계 산업선교회 주관으로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3월 화요 집회가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일본 랩런트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2박 3일간 미시마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